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Wow. 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를 앞두고 네. 대한민국의 온 기운을 담아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긴 2020년 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2002 월드컵의 주역 최진철, 이은재 그리고 첫 원정 첫 승의 기록을 남겼던 2006년 월드컵 멤버 정경호 선수까지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쇼다는 분들이 너무 기다리셨거든요. 세 분 나오셨는데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 빨리 하세요. 김용호 네. 선수님께서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철입니다. 네. 아, 최진철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은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호입니다. 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또 한 자리에 네.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네. 홀트쇼는 좀 들어보셨나요? 항상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항상 야 네. 영광이네요. 예, 실제로 현장에 와 보니까 어떠세요? 아, 분위기 적응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항상 귀로만 들었었는데 아. 영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귀로만 들었었는데 굉장히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좀 부담스럽죠? 너무 긴장되고 부담스럽고 네. 쳐다보지 마세요. 너무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들어오시면서 카메라 50대는 긴장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긴장되네 이러시더라고요. 야, 그리고 생방송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최진철 씨도 오늘 운세를 보셨다고 했는데 오늘의 운세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예. 예. 저희 작가님. 저희 작가 예, 마이크 들고 말씀. 아, 저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예. 저 오늘 운세를 봤더니 뭐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많은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최소한 말을 줄이래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어떻게, 있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말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표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표정. 아니 이제 방송을 잘해요. 그래요? 이제 컨셉이요, 컨셉. 아, 그거요? 네, 최진철 선수. 왜 그러십니까? 방송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최진철 감독님께 우리 아유미 씨가 우리 컬처 패밀리거든요. 네, 나오시면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아유미 씨. 아, 우리 저 네. 탑골의 골킵. 예, 골키퍼. 예, 예.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거의 탑골의 50%는 아니지만은 1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그래도 10%. 예. 유미 이거 듣고 있으려나? 예, 예 듣고 있겠죠. 예, 예, 예. 유미야 사랑한다. 자, 이제 두 분은 아직 인사를 안 하셨습니다. 그다음 잘생기신 분 인사를. 아, 네. 뭐 잘생긴 건 아니고 나이 순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지금 현재 뭐 전북현대에서 지금 골키퍼 코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위로해서. 야, 이은재. 이은재 선수. 오늘은 좀 선수라고 할게요, 저희가. 이때를 네. 생각하면서 네. 이은재 선수. 와. 예, 여자 친구가 코치 최진철 감독이 열심히 네. 하고 계시고. 자, 마지막으로 잘생기신 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경호입니다. 성남FC 수코치를 하고 또 올 시즌 마지막에는 또 성남FC 감독 대행을 맡아가지고 예, 시즌 마무리를 하고 지금 휴식 중에 또 귀하신 형들 모시고 야. 또 여기 예 아무튼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오늘이 진짜 대망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잖아요. 세 분들은 축구 선수 출신, 국대 출신이신 분들은 그쵸? 과연 어디서 축구를 보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집에서 봅니다. 다 집이 있죠 참. 다 집이 있죠. 난 막 되게 어마어마한 곳에서 선수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모여서 보는 줄 알았어. 감독님이랑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볼 줄 알았는데. 아니 들어오기 전에 이게 봤더니 딸들한테 오늘 치맥. 얘기하더라고요. 아, 딸들 보면서 아, 같이. 네. 근데 옛날에는 같이 못했던 가족들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또 소중하니까. 아, 맞네요. 그걸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야. 정경호 씨 어디서 보세요? 저도 오늘 집에서 볼 예정입니다. 정경호 씨도 집이 있었군요.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선수들은 되게 특별한 곳에서 볼 것 특별하게 볼 것 같은 네. 그런 아 모여서 막 볼 것 같아요. 예, 예. 같아.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예. 근데 오히려 우리가 가서 볼 데가 없어요. 예?
왜냐면 네. 오히려 뭐 진철이 형도 그렇고 윤정도 있고 하지만 네. 어디를 가면 예. 굉장히 다 알아보고 그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장 편한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최진 우회로 딴 데서 보실 것 같은 최진 최진철 씨 딴 데서 볼 것 같아 느낌이 어디서 보세요 오늘? 저요. 저는 오늘 광화문 가려고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수위 때문에 못 가시는구나. 집에서 볼 예정입니다. 네. 아, 세 분 다 집에서 보신다는 소식이. 그렇긴 하겠다. 만약 펍 같은 데서 있는데 막 공 실수를 했어. 막 실수 막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옆에 선수가 있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괜히.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우리한테 물어봐요. 전문가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하다 보면 진실된 얘기도 어디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겠다 보니까 조금은 그냥 조용한 곳에서 집에서 네. 선수들 후배들을 응원해 주는 게 더 나아 생각하는 거죠. 그럴 네. 수 있어요. 예. 어제 일본 독일전 난리났죠. 그제 사우디와 아르헨티나. 네. 야 이변이 계속 났습니다.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그 팀도 사우디 팀이나 일본 팀이나 잘 준비됐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네, 정말로 수비적으로나 그리고 팀적으로나 잘 준비해서 90분 동안 질질 모르는 체력을 갖고 정신력을 갖고 준비했던 게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골키퍼들이 네. 막 난리 났던데요. 맞아요. 골키퍼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경기일수록 한 번의 실수는 정말 용납이 안 돼요. 네, 이럴 뭐 그전에 A매치 경기에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었다. 월드컵은 그 실수까지 용납이 안 되는 대회죠. 오늘 어떤 선수가 출전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대한민국 골대를 지키는 그 선수는 정말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더 큰 짐을 갖고 그 골대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울 텐데 응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호 선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우디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그리고 우리보다 우루과이보다 더 강팀들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선수들이 현지에서 야 우리도 한번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 응원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일 한번 내보자. 이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그렇구나. 오늘 경기는 좀 기대가 큽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분에 또 궁금한 건 다 동료들이고 선후배사인데 과연 어느 방송사의 해설을 중계를 보시는지. 아, 그렇죠. 중요하죠. 그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중요하죠. SBS요. 이은재 선수는 SBS. 왜 그러냐면 거기서 설명을 달면 우리 저 박지성 해설위원이 예, 예. 저희 팀이 같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2002년 네. 팀에 우리의 팀이 2002. 네, 그래서 항상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아, 이영표 해설위원도 같은 팀에 있어요 지금. 아, 같은 팀에 박지성 있어서. 박지성 해설위원이 저희 전북 현대에 같이 있어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경호 선수. 박지성이랑 저랑 베프예요. 네. 네. SBS. 네.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네. 또 친구의 또 해설을 듣고 또 제가 또 그 또 브리핑도 해줘야 되니까. 아하. 박지성 네. 위원도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 지성이가 항상 얘기를 해요. 경호에 대해서 항상 절친이라. 절친이다. 네. 우와.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은 그러면 오늘도 전부 다 SBS를 보는 걸로. 저요? 예.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잖아요. 예. 저는 SBS 식구입니다. 골대녀. 네, 골대녀 감독님이시기 네. 때문에 아유 안 그래도 야 정말 감사드리면서 김은영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회사에서 오늘 스코어 맞추기로 하는데 스코어 맞추기 하는데 몇 대 몇 할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이게 선수분들이 있으니까. 몇 대 몇 할까요? 아마 소소하게 같이 모여서 보는 사람들끼리 좀 뭐 내기 아닌 내기 비슷하게 그쵸. 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걸 것 같아요. 네. 이건 2002년도 때도 저희들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식사 자리에서 네네네 문제 했지 네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맞히지 못했지만 네. 아 지금 그래요? 의미로 그냥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램도 좋고요. 그냥 네. 스코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예상 스코어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2대0. 와 나랑 똑같아. 나도 2대0 얘기했어. 저도 2대0 얘기했어요. 패는 아닙니다. 예, 예. 승으로 예. 2대0 승. 이훈재 선수? 저는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요. 예. 저는 한국 승 2대1. 2대1. 아 2대1. 짜릿한. 짜릿한. 2대1. 정경호 선수. 저는 그럼 1대0 승 하겠습니다. 1대0 승.
이러면 김은영 씨께서 어쩌란 말이죠? 라는 골라, 다 다르게 골라 잡아야지 뭐. 항상 모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세 분이요 특별하게 또 오늘 특집이라고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어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예, 먼저 우리 최진철 감독님은 최진철, 김태영, 이윤룡, 이천수, 현영민, 이천희 대표팀과 정경호, 김두현, 김용대 등 2006 대표 선수들의 사인이 고스란히 담긴 군대3가 축구볼 사인볼! 와. 포괄적으로 선수들 사인이 많이 들어간 축구볼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2000년, 2002, 2006 사인볼도 하나도 못 갖고 있거든요. 피보노바 안 갖고 계세요? 예, 뭐 난 있는데. 아, 지인분들 다 나눠주면서요. 아, 저는 정작 유니폼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어머, 다 나눠주셨구나. 네. 선물로. 아, 집에 아니고요. 집에 뺏겼죠? 형이 있잖아요. 집에 형이 있잖아요. 오, sweet guy, so sweet guy. 아, 원래 경호가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지금. 야, 넌 어우 방청객 계시다고 너무 하시네.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멘트가 좋은데요, 정경호 선수. 예, 형이 집에 있잖아. 가슴이 너무 쿵닥거리는. 이윤재 코치님, 우리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골키퍼 장갑인데요. 아, 직접 선수 시절에 쓰던. 예, 근데 선수 때는 이거 안 썼습니다. 아, 이거는 딴 거, 딴 거 썼는데. 지금 선수 때 장갑을. 야, 우리 유미가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사인이 안 돼 있습니다. 직접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 직접 사인해서 성함 적어 드릴게요. 야! 대박! 아, 대박입니다. 대박이다. 와, 궁금. 아, 정경호 선수는 뭐 갖고 오셨어요? 아, 저는 그 시집을 갖고 왔습니다. 예? 아니, 축구공으로 나오다가 공화국 네. 장갑인데 지금 아, 이게 뭐냐면 신발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월드컵에 지금 카타르가 있는 선수들이 예. 많이 챙기는 게 책. 아, 책을 많이 시집 마음에 이런 많이 걸 챙겨요. 왜냐면 안정을 취하려고 운동 시간 외쪽에 이제 휴식 시간에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고 그런 걸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책들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예. 근데 좀 깊이 있는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 머리 아프지. 네. 머리 아프지. 그래서 이런 그 원태현 시집인데요. 시집 같은 걸 보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지나가는 형태로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좋고 또 이 원태현 이 시인님께서 동그라미를 그려봐.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렇지.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만 뺀 만큼 널 사랑해.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추억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 좀 느끼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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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가장 최근에 갖고 있을 그리고 지금 읽고 있을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좀 원태현 씨를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좀 친한 형이거든요. 원태현 씨가 이 책 나오기 전에 이번에 너가 좀 한번 미리 읽어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다 읽어봤는데 오랜만에 옛날에 감성 돋는 원태현 씨 시가 새로 다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원태현 씨 직접 사인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 10067님께서 정경호 감독님 그냥 지금 신고 계신 양말이라도 좀 벗어주세요. 시집 괜찮고요. 양말이라도 좀 벗어주세요. 시집 괜찮고요. 자 그러면 아니, 시집은 저도 받았거든요. 예. 근데 받는 순간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나한테 시집을 너무 과격하다고요? 좀 과격하다고 좀 마음을 좀 죽이라고 마음의 수양을 좀 쌓으래요. 야.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고. 굉장히 필요해. 굉장히 필요해.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지금 그냥 한 얘긴데 또 아니. 잠깐만 이거 좀 하나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예예. 예. 이 애장품들을 우리 소다놈들에게 드릴 텐데 지금부터 최진철, 이윤재, 정경호 세 분의 선수 시절 가장 빛났던 순간 내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분의 활약상 보내주시면 세 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자 사연에 하나씩 골라서 애장품을 드리는 어떤 상황입니다. 샵 1077 50원, 김은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세요. 저희는 입으로 넘어가 있을게요. 형, 자, 형, 자.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첫 경기가 있는 날 승리를 염원하면서 네. 자, 최진철, 이훈재, 정경호 선수들과 특별 초대석 2부에 보내드립니다. 지금 0003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세 분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강력반 반장님들 같아요라고. 아 진짜 그런 네. 모습이 있어요. 예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아니 근데 그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몸 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수 때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아, 형만 그래 형만. 예. 제가 좀 지나치게 괜찮아요. 그렇죠. 귀여워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제게 세 분을 추억하는 문자들이 지금 게시판이 터져나갈 지금 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네. 오고 있는데 진담, 목격담이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분은 이제 쭉 문자를 소개할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을 한 분씩 뽑아서 애장품을 드리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1067님입니다. 정경호 감독님 삼척분이시죠? 시댁이 삼척이라 남편이 동양분이라고 삼척의 자랑이라고 엄청 좋아해요. 외모도 플레이도 지도력도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라고. 삼척의 아들. 예. 삼척의 자랑. 삼척의 자랑입니다. 예. 삼척에서 제일 그 잘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삼척 출신? 정경호. 정경호. 정경호 아는 생각이 안 나요? 와 연예인 중에도 혹시 없나요? 삼척 출신? 트로트 가수 박상철? 아 박상철. 가오가. 어 그러시구나. 자 요것도 선물 하나 뽑아줄까요? 지금 통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뒤에 있어요. 예예. 예. 자 이 문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릴 동안 우리 정경호 씨가 동양분께. 동양분께 뽑아드립니다. 뭐예요? 외식 상품권. 자 597 하나님. 이윤재 선배님, 저 청주 상고 60회 졸업생입니다. 남기영 선생님께서 선배님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의 형님께서 운영하시는 고깃집도 자주 갔었고요. 청주의 자랑, 청주 상고의 자랑, 이윤재 선배님 존경합니다. 청주의 자랑 이어서 청주의 자랑. 청주의 자랑. 네. 아 청주의 자랑이요. 청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이시죠. 청주 상고의 자랑. 네, 청주 상고. 근데 청주 상고가 지금 바뀌어 갖고 대성 고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아, 대성 고등학교 자랑. 네. 그냥 자랑. 근데, 네. 근데 우리. 운영하는 선배님 형님 운영하는 아 고깃집 같구나. 아 예예. 예. 남기영 네. 선생님. 네, 거기 네. 지금 고등학교 감독님 감독 선생님이시죠.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네. 선배님 후배한테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네, 우리 후배님 좋은 거 받으세요. 후배. 자 후배한테 주는 선배님의 선물은요. 바로 발표해 주세요. 떡볶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아니에요. 떡볶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떡볶이. 아, 먹는 거로 가세요. 예예. 예. 어덕도 들어있어요. 와. 0519님께서 최진철 형님 저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 영웅. 2002년 그때가 떠오르네요. 해안도로에서 형님 누나가 장사한다고 해서 자주 가서 먹곤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 제주도의 자랑. 제주도의 자랑.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제주 출신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은 다른 데고요. 아 그러면 다섯 살 때부터 다섯 살 때 제주에 살았어요. 네, 고향이 제주라고 생각하면 되시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다섯 살 때. 네, 누나가 장사를 하세요? 네. 아직도 하십니까? 지금 가본 지 오래돼서요. 누나하고 연락은 자주 못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고깃집 목격담이 많이 오고 있대요. 지금 3548님께서 진철이 형님 몇 년 전에 마포 고깃집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삼국지의 관우 같았어요라고. 진짜 뭐 관우 이 느낌 있어요. 진짜 네, 멋있어. 네. 제가 관우를 보지는 못했지만 예, 예. 그렇잖아요. 관우를 실제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림으로만 봤죠. 아까 좀 전에 그 제주도에 계신 분 선물 하나 주세요. 제주도 분 같은 동양 분. 동양 분에게. 자 마이크 대시고 뭡니까? 오, 돼지고기 세트. 야. 돼지고기. 고깃집 목격담도 많이 오고 있는데 돼지고기. 이윤재님 목격담입니다. 1530님 이걸 정경호 씨가 좀 직접 읽어주실래요? 야 이거는 또 먹는 건데. 이윤재님 수원에서 갈비 맛집 찾으려면 이윤재님 사인 하나 없나 보라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게 뭐냐면
워낙 맛있는 데를 좋아하고 미식가여서 어디 수원 지역에 가서 이훈재 사인이 없으면 맛집이 아니다. 이렇게 소문날 정도였기 때문에 이래서 쓴 것 같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저는 청주인데요, 고향이. 네. 제 2의 고향이 이제 수원이에요. 네. 수원이다 보니까 솔직히 맛있는 갈비집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사인이 돼 있고, 그리고 사인이 안 돼 있는 데는 맛없는 집이 아니라 내가 아직 안 가본 집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맛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안 가본 집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던 집만 네. 좀 많이 가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원은 또 갈비로 유명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갈비가 맛있습니다. 아, 선물 드릴까요? 이게 이훈재 선수가 하나 뽑아주시고, 예. 이훈재 선수가 어딜 진짜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이훈재 선수 목격담이 엄청 와요. 외식 상품권. 와. 그래요. 이제 선물은 여기까지 뽑고. 8210님, 이훈재 선수 15년 전인가요? 호주 브리즈번 한인교회에서 네. 예배 중 나와서 인사하시고 예배 후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생각보다 잘생겼더라고요.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니 근데 여기 친구가 그때 있어갖고 브리즈번에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여행 갔다가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그 기독교 하나님 그 교회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예, 예. 근데 지금 시즌 때문에 못 다닐 때는 조금 마음이 좀 그렇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갔다가 예배 후에 뵀습니다. 목격담이 다양해요. 또 네. 훈련소도 있어요. 예. 아니 또 팔 직접 읽어주세요. 88일 뭐 논사 훈련 계실 때 옆 내무실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투모를 잃어버려 옆 내무반에 들어가 전투모 하나를 훔쳤는데 운재 형님 거. 그한테 들켜서 혼났고 그때 훈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 생각납니다. 야, 내 머리가 커서 너 쓰지도 못하고 뭐하러 훔쳐? 엄청 커서 들켰네. 근데 저는 이게 엄청 커서 돌려줬대. 못 쓰고 네. 돌아가갖고 막.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 몸이 큰 거지 머리는 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잊어먹은 적이 없는데. 아. 이거 만약에 내가 다시 돌려줬대잖아. 그래갖고. 근데 이게 내가 잊어먹은 적이 없는데 거기 만약 군대 훈련소에서 이걸 잊어먹었다 난리나죠. 난리나지. 아마 안 있을 텐데 일단 훈련소는 내가 갔다 왔습니다. 네. 군대 갔다 왔어? 네, 26개월 갔다 왔습니다. 육군 명장 출신입니다. 예. 그때 저희가 다 상무 출신인데요. 네. 2002년 월드컵 나갈 때 운재 형이 이제 제대하고 바로 제대하고 바로 나가셔가지고 머리가 좀 짧으셨고. 아 맞아 맞아 네. 짧았어. 맞아 맞아. 6월달에 경기였는데 제대가 2002년 3월 5일날 제대했어요. 그리고 제대해서 이제 월드컵을 치른 거죠. 예. 아, 내 후임들이네. 야, 제일 선배 군대에서 제일 선배님이신 거죠. 그죠 최지철 씨가. 6420님께서 이훈재 선수님 부인께서 둘째 셋째 출산하셨던 신생아실 간호사입니다. 그 당시 바쁘신데도 직접 병원에 계시면서 신생아실에 아기도 데리러 오시고 완전 스윗한 아빠 남편이셨어요. 생각납니다. 생각납니다. 둘째하고 셋째 다 아이 그 출산할 때 아내 옆에 있었어요. 야. 수술실도 같이 이게 가서 손 해주고. 가족분만실로 들어가셨구나. 네. 야. 자 역시 세 분의 빛나던 순간 제가 보내달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지금 네. 보내주고 계신데 이동희 씨, 최진철 감독님 2002 월드컵 독일전에서 클로제 선수 막으시는 모습이요. 와. 그 부상 때문에 교체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비였습니다. 최진철 감독님 최고예요. 물론 피지컬도 맛집이십니다. 아~ 그 당시 득점왕이잖아요 우리 클로제가. 그죠? 그렇죠. 엄청난 그 골을 넣었는데 그때 안주도 틀어 막아주셔가지고. 생각하면은 그 경기가 저한테는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었고 우리 팀한테도 많이 아쉬웠던 아쉬웠죠, 그런 경기였었죠. 아쉬웠죠. 예. 그 경기만 어떻게 잘 했었으면은 우리가 결승에 올라갔을 수도 있는 역과막까지 갈 수 있었던 예. 경기였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수비 원래는 수비 선수들 경기 중에 교체는 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교체 이 수비는 조직력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명이 빠지면서 그 조그만한 한 몇 분의 그 차이로 인해서 조직력이 좀 흐트러졌던 그 시간에 안타깝네요. 골을 먹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수들이 다 얘기했던 게 그거였죠. 우리 비행기 타고 바다 한번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왜지? 야 우리 미쳤나 봐. 뭐 그랬지. 우리 요코하마 가면 어떻게 해? 분위기가 갈 것 같으니까 느낌이 그렇죠. 느낌이 그래서 기운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한번 바다 건너 가보자. 야 이런 했는데 아쉽게 결과는 그게 우리가 원한 대로 되진 않았으면 아쉽죠.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 선수들도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욕심 내만 하지 않아? 준결승까지 갔으면? 그랬어요? 그럼. 3984님께서 저도 이거 기억이 나. 이 뭐랄까 이 장면. 이은재 선수 2002년 월드컵 스페인전 승부차기에서 호아킨 선수가 참볼을 맞고 두 손을 모으며 인자하게 웃으시며 우리가 이겼다는 표정이 카메라에 비춰졌을 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야. 근데 저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뭐 카메라를 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봤는데요 뭐. 운동장에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기 너무 많기 때문에 거야? 잡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제 너 나한테 얘기했잖아. 문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카메라가 나를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어디 저 녹화로 가면은 저 카메라 어디예요? 물어보잖아요. 문제는 벌써 다 파악하고. 아니, 저는 그때 그 순간에도 정확히 보신 거 같아요. 딱 맞고. 그때 현장에는 그냥 현장에는 내가 없었지만 난 되게 궁금한 게 전 선수 출신이니까. 예예. 예. 은주 형이 그걸 딱 막았을 때 예. 이제 겉으로는 이걸 했지만 속으로 했었던 얘기가 있을 거거든. 맞아. 속으로 도대체 무슨 그 얘기를 했을까? 나 되게 궁금해. 오, 큰일 날 벌써 겨우 먹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살았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아, 이게 뭐랄까 내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 나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그냥 나 떴다 차리를 했다. 나 떴다. 아니 떴다 말고. 아니 솔직히. 아 그 전에 떴어. 그 전에 떴어. 떴어. 문제가요. PK는 잘 막아요. 다른 것도 잘 하지만은 예, PK는 더 잘 막는. 예, 그 볼을 보고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요. 반사 능력이 아주 좋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방송국에서 이 군대 쓰리가 할 때요. 예, 예, 예. 예, 그런 PK는 몇 개 막았어요. 아, 그게 이유가 분들이... 있는 게 이제 골대 넓이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날씬해서 올라가거든. 근데 은지 형은 이렇게 넓어. 그래서 그 옆에가 잘 안 보이는단 말이야. 공격수들이 압박감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들어. 있어. 코스가 되게 힘든 있어. 코스가 되거든. 많이 움직이기 싫어. 자, 0341님 정경호 선수 잊을 수 없는 명장면 오프사이드 골 넣고 티셔츠에 썼던 가자 2006 독일 월드컵 세리머니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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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2006은 갔냐? 군대 나 군대 제대 안 한 다음 아니야? 응? 군대 있을 때구나. 네, 군대 있을 때. 머리가 짧으면 군대 있을 때거든요. 어때요 이거? 사람들이 알면 좋다. 잊었으면 좋겠다. 딱 지금까지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 얘기는 하면 좀 창피한데 사실 이 장면이 잘 나왔잖아요 사진이. 네. 근데 사실 이게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가 되는 그러니까.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생각하면은 지금 보면 그냥 웃으면서 보는데 조금 민망하긴 창피하고 민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다 했는데.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지금 가자 2006 독일 월드컵인데 이 글씨를 돌아가신 유성철 감독님께서 아 진짜 저랑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야 경호야 내일 네가 골을 넣을 것 같은데 뭐 하나라도 하자 이래서 아 괜찮아 이랬더니 야 하나 갖고 와봐 이래서 상철이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글씨를. 네, 그래서 이걸 상철 형이 써줬는데 와. 아니 뭐 옵사이드 말든 그냥 벗어 던진 것 같아요 그냥. 이야 또 화제가 된 사진 룸메이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불침범 이 사진도 화제. 이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방 앞을 지키는 사람처럼 이렇게 신문지를 돌돌 말아 갖고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때가 그 미국 전주훈련 때인데요. 그때 진철형도 있었고 은지형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무 출신이어가지고 그때 상무 이제 입대해서 이제 국군 이제 군기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내 병장이 이동국 병장이었고 제가 이제 일병으로 들어가서. 짬밥 교육. 그렇죠. 예. 신병 교육. 교육 받고 계신 거였어요? 예, 그게 짬밥 교육이라고 예. 이제 상무를 들어가면 한 달 동안 나이를 불문하고 계급으로 예. 이제 좀 이렇게 좀 규율을 잡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딱 전주훈련 미국 전주훈련 걸린 거예요. 예, 그랬는데 여기 은지 형도 있고 진철 형도 있고 다 상무 출신이다 보니까 짬밥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저를 엄청 괴롭혔죠.
그럼 나라를 못 지키니까 일단은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선수를 지켜라. 아, 숙소를 지켜라. 아, 선배를 지켜야죠. 아, 숙소를. 아. 불침번을 써라. 네, 그래서 불침번을 쓰고 있는 거죠. 네. 형 대신 이제 신분지를 이렇게 말아서 들고. 그래서 지금 저기 방이 이동국 병장방이에요. 어, 병장방을 네, 지켰구나. 병장방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불침번. 불침번 썼네, 불침번. 네. 재밌다. 9696님입니다. 최진철 선수 2006년 35세의 나이로 마지막 월드컵에 출전하셔서 스위스와 경기 중 썬더랜드 선수와 헤딩 경합 중 눈 위가 찢어져서 아, 맞아, 맞아, 맞아. 피가 난 상태로 투혼을 발휘하신 모습이 그래, 잊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잊혀지잖아요. 아, 진짜 많이 아팠죠. 어떻게 보면은 스위스로서의 이 부상이 이 좀 굴욕적인 게 아니고 그 제가 멘트했던 그 선수한테 골을 먹었다는 게 굉장히 굴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도 팀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경기였었고 예선 마지막 경기. 맞아요. 네. 그 경기로 인해서 우리가 16강을 원정 16강을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섰던 그런 경기에서 제가 멘트하고 있던 그런 골 선수한테 골을 먹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 아피 일이죠. 그리고 또 그게 그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마지막 월드컵 경기였었으니까요. 아. 예, 더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마음속에 뽑고 계시죠 지금? 문자 하나 뽑으셔야 됩니다. 어디요? 문자. 그러니까 애장품 줄 문자를. 예예예. 예, 예. 아니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거는 김현옥 씨. 저는 전북 완주군 모악산 앞 도림미술관 앞에서 최진철 선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최진철 축구교실 아이들 가르치고 계셨는데 소심해서 사인을 못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해드릴게요.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내려갈 수는 없고 올라오세요. 1912님께서 운지용 수원 나현석 거리에 가끔 나해석 거리 나해석 거리에 가끔 등장하십니다. 저희 가게에 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소주 10병은 거뜬하게 드시는 걸 봤네요. 드시다가 늦게 가면 혼난다고 10시 되면 집에 가시더라고요. 우와. 10병을 아 10 이거 아닙니다. 이거 10병 무슨 10병. 거기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친구들이 있었겠죠. 네. 몇몇 친구들. 친구들 3명. 어. 3명이면 뭐 각 3명밖에 안 되니까요. 밖에. 3명 밖에. 저는 근데 늦게까지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먹어요? 문제는 소주 잘 안 마셔요. 그럼 뭐 마셔요? 그냥 맥주만 많이 마셔요. 아 맥주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맥주. 이데릴라라 그래갖고 12시만 되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데릴라. 이데릴라. 맥주를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와. 이건 좀 과장돼서 10병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건 10병은 아닙니다. 0127님. 궁금하다. 이윤재 선수님 승부차기 왼쪽 오른쪽은 어떤 감으로 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은 어떤 감은이라고 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볼을 끝까지 보고 그 마지막 결정을 해요. 찰 때 딱 차는 네, 순간까지 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여기서 그러면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게 공이 공중볼이나 땅볼이나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잡는 걸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에 무릎에서 허리 높이에 2m 안쪽 요거는 공복을 잡을 수 있어요. 공복은 잡을 수 있어. 네. 그거는 움직임이 내가 손만 뻗어도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석으로 이제 뭐 땅볼이나 위쪽으로 가는 거는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안 그건 포기하는구나 예, 그런 거.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저에게는 5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5번의 기회가 있으면 그게 한 번 두 번이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키커들이 부담을 생각하지 가지기 시작하고 네. 코스를 이제 아니니 그러니까 그걸 차는데 계속 뜨다 보면 더 잘 차려다 보면 바깥으로 찰 수 있거든요. 아 맞아. 나가는 경우가 네. 생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가 저한테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공을 보고 뜬다. 야. 끝까지 공을 본다. 네. 아, 김종은, 멋있대. 멋있대. 귀여워. 쑥스러워 하시는 것도 귀여워. 이런 데가 처음이라.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애장품 받으실 후보를 뽑으셨습니다. 그 네. 후보들 중에서 먼저 이윤재 선수는 아까 그 간호사분, 네. 그 같이 애들 받아줬던 그 간호사분, 네 우리 가족과 함께했기 때문에, 예 그분께 네, 6420님, 네. 그리고 최진철 선수께서는 어떤 분을 선택하셨나요? 2006년도 월드컵 스위스전, 아까 그 문자 보내주셨던, 예,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마지막. 선수생활의 월드컵 마지막 경기였었던 그런 부분이었었고 그렇죠. 그 경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었던 그런 그렇습니다.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9696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정용호 선수는요?
물론 삼척의 자랑. 삼척의 자랑. 삼척의 자랑. 삼척의 자랑. 1067님 이렇게 세 분께 애자품을 드립니다. 아 이제 세 분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대망의 첫 경기입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수비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고 선수들 응원 좀 해주시고. 이게 수비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얼마만큼 희생하고 우리 동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훈련해왔던 것만큼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월드컵이라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플레이 볼 하나하나 볼 처리 하나하나에 더 신중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멋집니다. 아~ 예. 정경호 선수 아무래도 저는 공격수 출신이니까 오늘 우리 공격수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사우디나 일본이 했듯이 우리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붙었으면 좋겠고 자신 있게 돌파하고 슈팅하고 그래서 구물을 출렁 걸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함성이 카타르까지 들리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멋져. 네, 이윤재 선수. 네. 뭐 부담 갖지 말고 즐기면서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보여줬으면 하는 게 우리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후배들이 운동장에서 뛰지만 그 선수들이 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그 자리에 뛴다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갖고 뛴다라면 그 나머지에 대한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고 뭐 너희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국민들이 너희들을 응원해주고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고 즐겼으면 좋겠어. 화이팅! 야, 멋있다! 자, 세 분의 영웅과 함께했습니다. 제 이 기운 담아서 3, 4부로 넘어갈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